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맘스터치에서 20주년 기념으로 출시한 암 슈퍼샤이 슈퍼샤이 슈퍼사이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롯데리아의 돈가스 버거를 아시나요? 패티가 대왕 돈가스 크기여서 화제가 됐었는데요.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건지 맘스터치에서도 엄청 큰 사이버거가 출시되었습니다. 우선 크기 비교를 위해서 사이버거도 함께 주문해봤는데요. 사이버거는 요 정도 크기입니다. 그러면 슈퍼사이버거는 과연 얼마나 커졌을지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오! 확실히 사이버거보다 크기는 큰데 뭐 그렇다고 엄청 큰 것 같진 않은 느낌? 그래서 패티만 따로 빼서 중량을 재봤는데요, 사이버거 패티는 119g이었고요 슈퍼사이버거는 231g이네요 그래서 패티가 약 2배 더 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사이버거 한 개의 가격이 4,600원인데 슈퍼사이버거는 9,800원이라는 거예요. 물론 감자튀김이 들어있긴 하지만 저는 감자튀김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사이버거 두 개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심지어 이미 맘스터치 메뉴 중에 사이플렉스버거라고 패티 두 개가 들어간 사이버거를 7,7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맘스터치 지금 뭐 하는 거죠? 하지만 맛이 뭔가 다르다면, 포인트가 확실하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? 그러면 바로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참, 그리고 큰 닭다리살 패티버거라고 하니까 롯데리아의 티렉스 버거가 생각나서 요것도 함께 주문해봤는데요. 옆으로 튀어나온 비주얼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슈퍼사이버거가 크기는 크네요. 티렉스 버거는 사이버거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과연 맛의 차이가 또 어떻게 있을지 요것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감자튀김 먼저. 맘터 감튀도 약간 맘터만의 색깔이 있어요, 확실히. 그죠? 근데 끝맛이 살짝 매콤해서 저희 애들은 맘터 감튀를 못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. 일단 사이버거 먼저 먹어볼게요. 아, 잊고 있었네 이 맛을. 사이버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엄청 맛있네요. 좋았어. 그러면 슈퍼사이. 맛이 완전 다른데요? 일단은 마늘 향이 확실히 나면서 더 매워요. 조금 더 먹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인트로에서 중량을 비교하면서 슈퍼사이 하나 먹을 돈이면 그냥 사이버거 두 개를 먹는 게 낫지 않나?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일단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맛이 완전히 달라요. 이름만 슈퍼사이고 그냥 아예 새로운 맛의 버거인데요. 사이버거는 먹었을 때 엄청 맵다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. 근데 얘는 먹고 나서도 입안이 살짝 화끈화끈 거리는 정도? 한 신라면보다 조금 덜 매울려나? 그 정도의 맵기를 갖고 있고 마늘 맛이 난다고 했는데 요게 그 마늘 소스 같은데 되게 달달한 맛도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이거 강릉에서 파는 그 육종 마늘빵 맛이랑 진짜 비슷하다.
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그래서 육쪽 마늘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게 드실 것 같고 나는 마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부러울 수 있는 그런 햄버거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맘터에서 제일 좋아했던 햄버거가 화이트 갈릭 버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맛있는데요. 좀 아쉬운 거는 가격이 좀 아쉬운 느낌? 저는 사실 감튀를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냥 단품으로 해가지고 8,100원, 200원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감튀를 껴서 9,800원이니까 한 끼에 9,800원을 먹는 거잖아요, 결국.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럼 번외편으로 티렉스 버거 먹어볼게요. 맛의 차이가 엄청 크네요. 좀 달달하면서 자극적인 맛들, 그리고 티렉스는 되게 담백한 맛입니다. 마치 불고기 버거였다면 얘는 치즈버거 같은 그런 느낌?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마요네즈 느낌 살짝의 피클 맛, 그리고 고소한 그냥 닭 패티의 맛 이렇게 살렸고, 얘네들은 소스로 조금 더 달달하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포인트들이 추가된 그런 맛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, 싸이버거랑 티렉스랑 100원 차이였거든요? 그러면은 그냥 그때그때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마무리로 콜라! 자, 오늘 맘스터치 2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I'm super sai, super sai 버거를 먹어봤는데요. 내가 보기에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. 슈퍼 사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다 뉴진스의 슈퍼 사이로 검색어를 바꿔서 검색을 해주더라. 그래가지고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고 가격도 좀 아쉽지만 맛 자체는 저는 그냥 육종 마늘빵 느낌의 치킨 버거라는 느낌으로 먹어서 그냥 맛있게 먹었고요. 네, 덕분에 또 오랜만에 사이버거도 맛보고 티렉스 버거도 맛봐서 재밌었네요. 그리고 혹시 드셔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죠?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야, 이거 아까 비교하려고 산 건데 진짜 엄청 크긴 하다. 이거 어떡하지? 먹을까?